안동 씨가 조성한 안동호 인공모래섬에 쇠제비 갈매기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래섬이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동 씨와 일본 HIS 여행사가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도심의 중앙신시장 직거래장터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시정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과 21년, 안동호의 수위 상승으로 철새 서식지가 사라지는 걸 막고자 인공 모래섬 두 곳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올해도 이곳 모래섬에는 쇠제비 갈매기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4월에서 7월 사이 동남아시아의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식하는 회기성 조류인데요. 지난해 1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인공 모래섬은 쇠제비 갈매기들의 둥지가 형성되는 중요한 장소로 올해 23개 둥지에서 약 62마리의 새끼가 부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탐조대, 고배율 관찰 망원경, 생태 탐방로 등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관광단체들이 철새 서식지를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일본 대형 여행사와 손잡고 안동 관광상품 개발과 출시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안동 관광상품 개발 및 테마별 관광, 사계절 축제 등의 관광 정보를 일본 현지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들은 협약식 이후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보며 답사를 이어갔습니다. 또 안동 김치공장과 안동 소주, 학가산 온천 등을 방문해 안동의 먹거리도 함께 체험했습니다. 일본 HIS 여행사는 1980년에 설립된 일본 대형 여행사 중 하나로 일본 내 다양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 레저 그룹입니다.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 중앙 신시장에는 직거래장터가 열리는데요. 직거래장터가 왓니껴 안동 5일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안동 5일장은 오셨어요를 의미하는 안동 사투리 왓니껴를 사용해 손님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기존 중앙신시장 인근 인도와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운집했던 노점거리를 정리하고 5일장 내 차량을 통제해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안동시는 왓니껴 안동 5일장이 안동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 투어와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합동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시는 제설장비 및 자재사전 확보, 상습 설해지역 사전 예찰 강화 등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동청년유도회가 제52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성년식을 치르는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남자는 갓을 쓰는 과예, 여자는 쪽을 지는 계례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성년이 됨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25명도 함께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평가에서 종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생활 속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프로젝트와 어린이를 위한 체험교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